저도 노비야 하다가 성악 배워가지고 노비야 하다가 결국은 노비야 결국은 내 목소리로 돌아온 거예요. 좋은 발성이 막 울리고 막 과한 발성이 아니라 정말 내 목소리구나 이게. 그거를 딱 깨달았을 때 굉장히 회의감이 와요.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내라는 거예요. 전공한 친구들은 그냥 내는데 조금 납작하게 내라. 그 말이 맞아. 네. 전 납작하게 내면 목을 잡는 느낌이고 그 느낌. 그 목이 아프잖아요. 그럼 목이 상하는 거잖아요. 우리 말도 크게 하면은 목이 아파요. 네. 그리고 목이 불편한 느낌이 없으면 성대가 벌어진 상태로 이렇게 새 나가. 그러니까 전혀 목이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거 성대가. 상하잖아요. 오래 하면 상해요. 그죠. 아 하면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지고 진동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의 살던 이렇게 노래한 사람이 나의 살 이렇게 노래하면. 어머 저 목이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를 당연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음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대가 더 장력을 형성하니까 더 쪼여짐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소할 차원이 아니라 극복을 해야 돼. 그 느낌을? 그렇죠. 없애버리면 안 돼. 사실은 소리는 어떤 장르를 해도 내 소리로 훈련되는 게 맞아요. 네. 장르가 바뀐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성악하는 소리로 이를테면 동요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걸로 부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트로트를 불러도 트로트에서 요구하는 그 장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내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르가 달라지면은 내 목소리를 안 하려고 해. 내 목소리 이렇게 불러보려고 사람들이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이렇게 해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악 교육이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씨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래 가벼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 주현미 씨나 특히 트로트 가수들이 소리가 굉장히 밝죠. 네. 밝아. 네. 밝은 에너지가 있어. 근데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어둡고 굉장히 클래식 하면 소리가 어두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트로트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굉장히 수준 낮게 평가를 해. 전혀 안 그래.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벨칸토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앞에 딱. 이미자 씨 한번 유튜브에서 네. 들어보세요. 네. 너무나 훌륭한 발성이야. 성악으로 와도 그 위치에서 노래해야 돼요. 소프라노는 이걸 육성으로 냈냐면 나비야 나비야 훈련 안 된 소프라노 이 노래 부르면 나비야 무거운 소리로 노래 부르는 소프라노는 나비야 나비 이렇게 부르고 정말 뭔가 벨칸토 쪽으로 오면은 나비야 나비야 내 육성하고 흡사해져요. 그러니까 내 육성하고 흡사해지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기 때문에 발칸토 가수들이 평생 노래 대중 가수들하고 똑같이 이미자 씨 지금 80 넘었을 거예요. 80 넘은 할머니잖아요. 근데 소리만 조금 약해지고 옛날보다는 기운이 없으시구나 그 정도지 아주 소리 똑같이 내. 마그다 올리베로라는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분도 발칸토 가수예요. 돌아가셨는데 100세 넘게 사셨어. 그분이 96세 땐가 부른 생명의 양식이 유튜브에 있어요. 마그다 올리베로 생명의 양식 치면요. 96세 되신 할머니가 대단해 소리가.
정말 벨칸토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그렇게 노래해. 어. 그리고 또, 크라우스 테너가 계셔요. 엄청 빵빵해, 소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 안영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정년퇴임하시고 9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80 몇세 때 그 노래 하셨잖아요. 유튜브에 있어요. 굉장히 잘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벨칸토를 젊은 시절에 익혀놓으면 90세가 돼도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제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소리가 좋아.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테너분이 노래하시는 영상인데 근데 외국분이거든요. 소리가 진짜 알프레드 크라우스 인터뷰 한 내용이 있는데 벨칸토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현대 발성으로만 배우고 무거운 발성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벨칸토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만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숙대 강의할 때 언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알프레드 크라우스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내가 해설해주는 그런 강의 시간 한번 갖고 싶다고 했어. 그럼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 모음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했거든. 이 모음이. 옛날에 이해 못했어요. 저는 이 모음은 납작한 소리 맞아. 라고 배워가지고 납작하기 때문에 소리의 강도가 세. 그러니까 현대 발성은 다 아로 공간을 크게 해놓고 입안에 다 퍼뜨려 버려요. 나비요. 그러니까 나오면 힘이 없어. 이게 온음이 나와야지. 나비야 이렇게 돼야 돼요. 입안은 단지 소리 길일 뿐이에요. 성도. 입 안에 소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공간으로 뱉어져가지고 관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 모음은 이제 키는 작아요. 가장 좁은 통로죠. 근데 뭐가 중요한, 입 천장을 타고 나오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입 공간에 퍼지지 않아.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노비야 말고 나비야. 뮤지컬하고 이성악하고 바르게 배우면 뮤지컬하고 이성악하고 똑같은 발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거운 소리로 배웠기 때문에 뮤지컬 발성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악은 뭔가 다르게 배우면요. 가사를 하고 나서 가사를 뭔가 이렇게 막 울림을 만들려고 해요. 그 후속 작업이. 그러니까 껍질을 만들어. 껍질을 만들어갖고 이 공간으로 소리가 못 나와요. 내 귀에는 이게 대포같이 큰 소리야. 공간으로 못 나간 소리예요. 근데 벨칸토에서는 그 발음하는 걸로 끝이에요. 여기다 뭔가 울림을 안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게 울림을 안 만들고 공간으로 나오니까 이게 공간으로 나와서 에너지가 크는 소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뮤지컬 그 발성하고 성악 발성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이 차이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같은 거야. 벨칸토로 발성을 익힌 사람은요. 뮤지컬도 들으는 사람들이 성악 전공이시래 저분. 해도 전혀 부담감을 안 느껴. 근데 성악 발성으로 배워가지고 뮤지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소리가 틀리다. 딱 프로필 보면 성악 아 어쩐지 뮤지컬 가수들하고 소리가 틀리더라.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뮤지컬에서는 좀 이질적으로 들리니까 뭔가 그 발성의 차이가 있나. 모든 장르는 내 목소리로. 같은 인어를 불러도. 유튜브에 보면 한 500년 부른 게 있어요. 똑같이 자기 소리로 노래. 한 500년은. 엄청난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성악가가 부른다고 생각하면. 헌모로! 이렇게 불러버리지. 전혀! 그러니까 가장 발성이 뭔가
길을 벗어나버린 장르가 성악이에요. 저도 나비야 하다가 성악 배워가지고 나비야 하다가 결국은 나비야 결국은 내 목소리로 돌아온 거예요. 좋은 발성이 막 울리고 막 그 과한 발성이 아니라 정말 내 목소리구나 이게 그거를 딱 깨달았을 때 굉장히 회의감이 와요. 진짜 슬퍼. 그동안 나는 그 많은 돈, 열정, 시간, 노력, 눈물 흘리면서 연습했던 거. 그 시간은 도대체 뭐였지? 굉장히 회의감이 빠져. 제 목소리가 밝은 톤인데 리릭으로 연습을 했으면 완전 그거.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그래도 훈련으로 나긴 나나 봐요? 흉내겠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벗어나서 남을 흉내내는 거. 대학교 때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완전 레테로 같은데 노래하면 완전 리릭으로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비 부인이잖아요. 네. 거기에 나비 부인이 부른 어떤 개인 날인 날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그 나비 부인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20살이 됐나 어쩌나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곡을 리릭들이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묘 바비오 까로도 젊은 아가씨예요. 그죠? 대부분 젊은 아가씨야. 소프라노 역들이 하는 역할들은. 근데 완전히 그 무겁게 불러버려. 오묘 바비 이렇게 불러. 젊은 여자가 이렇게 노래하냐고. 어느 개인 노래 노래도 운별리도. 이게 젊은 소리지. 이거 너무 안 맞아. 성악적인 소리야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소리는 이거예요. 무거운 소리. 전혀. 근데 이제 90년대 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처음 공연을 했어요. 그때 나도 이런 노래를 배우고 있었을 때니까 유럽에서 인정한 소리가 저렇게 볼품없는 소리야. 울림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내 수준에. 아마 많은 전공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호불호가 갈렸을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짜 정통 벨칸토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 했을 거고. 나같이 수준, 그 당시 수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나는 수준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조금 이상하네. 그냥 가수 소리같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벨칸토를 발성을 읽히고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자기 말소리랑 비슷해. 그대로 뮤지컬을 할 수 있어요.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발성이 길에서 벗어났어. 내 친구도 독일에서 유학을 한 20년 했을까요? 근데 와가지고 오페라 한 편하고 성대 결절하고 한동안 노래를 못했어.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유럽에 가서도 성대 상하고 오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유학 갔다가 정말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오잖아. 청춘을 다 보내고 와요. 박사를 달고 뭐하냐고 목을 다 상하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저는 다행히 첫 선생님이 벨칸토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첫 선생님 가르쳐주셨던 게 항상 여기 이렇게 만지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벨칸토였고 조수미 쌤이 기여한 거는 굉장하죠. 국민적으로 좋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서 조수미 쌤이 올려지는 걸 갖다... 없어야 돼. 올려지는 거. 네. 될 것 같아요. 학교장이 한번 불러봐요. 학교정의 시작. 학교정의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 이거 이제 동요를 동요답게 불러봐요. 지금 이거 바이블산 생겼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불러봐요. 시작. 학교정의 이음으로 가성으로 시작. 학교정의 땡땡땡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성악 전공하기 전에 노래를 노래 잘하는구나 할 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었어. 근데 성악을 전공하면 학교정 이렇게 해버려. 지금처럼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사를 발음한 걸로 끝. 울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